안녕하세요. 하나스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엉겅퀴가 들어있는 꽃다발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중심에 우븐 피코 스티치 작은 꽃송이들을 몇 송이 넣어주었어요. 메인 꽃은 아랫부분에 있는 큰 원이고요. 그 주변에서 메인 꽃을 받쳐주는 사이드 꽃으로 작은 우븐 피코 스티치로 꽃을 피워보았습니다. 약간 텐션 조절을 느슨하게 해줘서 옆으로 좀 벌어지게, 그래서 중심 부분이 살짝 동그랗게 될 수 있도록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위로만 꼭꼭 밀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조금 당겨주는 느낌으로 해서 좁아지게 당겨주시면서 조절해서 한번 가운데가 조금 볼록한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바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때는 옆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야지 아랫부분을 조금 조여줄 때에 앞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면 조이면 이 원단이 당겨져서 벌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조금 볼록한 게 보이시나요? 텐션 조절을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그렇게 넓게 잡지 않았어요. 넓게 잡지 않고 고리도 당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꽃일 때는 텐션 조절로 중심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나온 동글동글한 그러한 꽃송이를 한번 이번에는 연습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흰색 싱글사 울사와 지금 이 보랏빛 그라데이션 된 울사로 우븐 피코 스티치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자, 이번엔 블루 스티치를 이용해서 메인 꽃을 놓아보겠습니다. 바늘 땀보다 한 두 개 정도 더 감아주셔서 가운데가 뽕긋 올라오도록 분리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횟수는 내 바늘땀하고 관계있는 거니까 내 바늘땀에 맞추어서 횟수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분리온을 한번 해보고 몇 번 정도 더 감아주면 될까 결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횟수는 또 실의 종류에 따라서 감는 횟수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조금 가늘은 실은 조금 더 많이 감아줘야지 되겠죠? 우븐 피코 스티치에 꽃을 프렌치 넛 스티치로 해주었습니다. 이건 DMC사로 했어요.
스파이더 웹 스티치. 해주겠습니다. 기둥 다섯 개 세우시고 중심에서 나와서 위아래 위아래 뱅글뱅글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 드리즐 스티치입니다. 원단으로 바늘을 빼낸 다음 실을 바늘에서 빼내어주고 실 라운 옆에 꽂아준 다음 실을 한 바퀴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줍니다. 그래서 바닥과 원단 바닥과 실이 먼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한번 매듭을 지어주었고요. 그리고 드리즐 스티치 할 때 앞에 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뒤에 실을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한 번 더 지어져서 기둥으로 좀 잘 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을 빼낸 후 바늘에서 빼낸 후 꽂아주신 다음 고리를 만들어 한번 걸어서 고정시켜 주시고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앞에 것을 가져오지 마시고 뒤에 실을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드리즐 스티치가 선은 원래 드리즐 스티치와 좀 다르게 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드리즐 스티치가 조금 예쁘게 서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꽃을 다 놓고 나면 꽃으로 피어난 드리즐 스티치가 몽글몽글 아주 예쁘게 서 있어요. 자, 이번에는 DC를 안 가져오고 바로 매듭도 안 하고 드리즐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했을 때 스티치의 높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밑으로 좀 납작하게 넓어지면서 좀 가라앉아요. 조건 그대로 기둥이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즐 스티치를 해주었습니다.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중심으로 사방을 먼저 하나씩 드리즐 스티치를 해준 다음 중간중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걸어주시고 손가락에 실 걸어 뒷실을 끌어와 주세요. 횟수는 3번에서 4번 정도 해서 높낮이가 조금씩 다르게 해주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요 꽃을 놓아볼 건데요. 우선 동그리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기둥을 만들어 주었어요. 기둥을 다섯 개 정도 만들어서 원에 살짝 가깝게 만들어 주고 그 기둥을 기준으로 밀스티치를 해주었습니다. 산이 있는 밀스티치를 해주었어요. 뭐 밀스티치, 새틴스티치, 뭐 전부 다 뭐 스트레이트 스티치지요. 뭐 그냥 쭉 버튼홀 스티치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밀스티치를 해서 캐스트온으로 한번 둘러보았더니 예쁘게 나오네요. 실도 덜 들고 맞나요? 버튼홀 스티치보다 실이 좀 덜 드는 게 맞나요? 버튼홀 스티치보단 산과 고래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서 캐스톤 스티치를 해놓았을 때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고래서요, 바늘을 빼내요. 산에서 골 쪽으로 바늘을 꽂아준 다음 캐스톤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때 너무 쫀쫀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여유를 두어서 그리고 길이보다 한 두 번 정도 더 해주어가지고 프릴이 살짝 지어질 수 있도록 캐스톤 스티치를 해주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꽃다발 주변의 잎사귀입니다. 조금 큰 잎사귀죠? 자, 사귀 한 4줄을 가지고
피시본 스티치를 해주었어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나요? 한 줄씩 다 빼내어서 네 줄을 다시 만들어서 놓았죠. 이 네 줄을 통으로 놓을 때 느낌이랑 또 이렇게 놓을 때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표현하시고 싶은 느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는 한 줄씩 다 빼내어서 네 줄로 수를 놓았고요. 잎사귀만 잎사귀 자리에 찾아가면서 놓아주었어요. 스티치를 해주시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연두빛 나는 실 실을 수를 놓다 보면 계속 필요한 색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꾸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염색을 부탁드리는데 너무 예쁜 실은 정말 안 쓰고 가지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지 않을 땐 윗부분에서 나와서 한 땀 이렇게 빼어주세요. 그러면은 꽃잎이 이렇게 잎사귀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이렇게 이번에는 가지를 갈색으로 해서 따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중간에 가서 사선으로 좀 꽂아주었어요. 를 넣어서 잎에 볼륨을 살짝 줘서 가지가 안쪽으로 좀 숨도록 해주었고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꽂아주었습니다. 이 실도 그라데이션 된 실이라 진하기가 조금씩 달라요. 또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가지를 아웃라인으로 놓고 또 사선으로 꽂아주고 옆에서 나와서 옆에 장가지도 한번 카우치는 스타일로 패더 스타일로 여하간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주고 또 다른 잎사귀 없는 가지들도 또 그렇게 표현해 주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엉겅퀴입니다. 5, 6cm 정도 되는 종이나 손가락 3개, 작으신 분은 손가락 4개 이렇게 해서 한 10번, 10번에서 12번 사이 한번 피워보시고 너무 빡빡하면 횟수를 줄이시고 이렇게 감아서 두고요. 이번엔 그린색 실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요? 한 겹씩 다 빼내었습니다. 이제 엉겅퀴 꽃실을 빼내어서
그린색으로 한 번 돌려서 묶음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걸어주세요. 빠졌네요. 다시 한 번 해서 이건 모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 엉겅퀴는 간편 엉겅퀴예요. 아래 그린색 부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우리 작약할 때처럼 그냥 그렇게 놨어요. 편하게. 저는 사실주의 꽃을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냥 느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렇게 해서 바늘 빼어낸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꽂아주는데 엉겅퀴 밑동 부분을 만들어주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그 밑동 부분을 징거주면서 고정시켜주세요. 중심 부분에서 바늘을 빼어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중심 부분으로 바늘을 꽂아서 옆으로 감아줍니다. 바늘 나온 자리하고 꽂아주는 자리가 같이 그래서 요 밑둥 부분을 동그랗게 잡아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겹씩 빼서 한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에 굵은 올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닥에 실이 펴져서 밑둥을 잘 감싸주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자꾸 밑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다 꽂아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가로로 밑둥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세로로 밑둥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꽃 색깔이 보이지 않게 되겠지요. 이렇게 엉겅퀴 밑둥은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그냥 해보았어요. 꽃과 꽃 사이에 엉겅퀴의 기둥을 살짝 스트레이트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실과 원단 사이를 가로지르고 다시 한번 더 걸어주고 짧게 커팅해주세요. 자, 이제 고리 부분을 커팅을 해주고
기준을 잡아서 꽃의 높이를 규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커팅을 먼저 해줍니다. 저는 풀고서 커팅하지 않고 커팅한 뒤에 푸는데요. 가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른 자국이 남는 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면 조금 풀면서 실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저는 커팅을 먼저 해준 다음에 바늘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이 너무 그 한 가닥이 두 줄 꼬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풀리지 않게 조심조심 한 가닥씩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송이 피우고 다른 실 색상으로 엉겅퀴를 하나 더 피워서 옆에다 놓아주세요. 주변 작은 잎사귀들 표현해 주시고 불리온 스티치 꽃 메인꽃, 그리고 캐스톤 스티치 메인꽃 안에 프렌치 너트 스티치로 꽃을 표현해 주세요. 손잡이 부분 린넨사 핑크 연핑크 하나와 내추럴색 한 줄 이렇게 두 줄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묶은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아웃라인 느낌으로 쭉쭉 리본의 느낌을 살려가면서 내려가 주었어요. 다른 한 줄도 옆에서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 주었고요. 실의 꼬임은 풀어져가면서 해주셔야 되고요. 조실은 뒤에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관의 스트레이트를 좀 겹치면서 내려가 줍니다. 사실 스티치 명칭이라는 게 별 조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줘봤고요. 살짝 땡땡도 한번 해줬고요. 다시 옆으로 올라가서 또 같은 느낌으로 바늘의 실을 데려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리본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볶음은 닉 냄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